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다들 이제 보내시고 계실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애플 관련 얘기를 좀 하고요. 다른 얘기도 좀 할게요. 자, 여기에 로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갖고 왔어요.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은, 어제 장중에 애플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스가 보였죠? 이 코로나 사태가 약간 또 다시 올라가는 낌새가 보이니까, 몇 개의 스토어를 셧다운 하겠다. 그랬어요. 셧다운.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막잘 이렇게 가다가 확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자, 애플이 일단은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단어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A test in which a single factor is decisive. 무슨 얘기냐? 자, 애플이 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바로메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을 리트머스 테스트로 인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아, 애플이 뭔가를 좀 빨리 캐치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애플 말고도 다른 산업도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확 빠졌어요. 자, 애플을 좀 보자고요. 애플이 그 차이나에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가게 문을 막 닫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약간 진정되면서 중국에 스토어를 다시 이렇게 오픈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플이 뭔가 그 시장의 방향을 미리 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다른 산업들도 이제 애플을 이제 지켜보면서 자, 리트머스 테스트로 인지를 한다.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리트머스 테스트. 이거 단어가 생소한 단어인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은 리트머스 테스트에 한 해의 산 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요게 있죠. WWDC. 이게 뭐냐면은 애플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개발자들 모여서 뭐 이렇게 막뭐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이거는 이번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22일부터 26일까지 하는데 요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을에 있을 아이폰 뭐 신형 모델 그거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요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중요하냐면요. 애플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약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애플 아이폰 신형보다는 이 WDC를 더 저는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애플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올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과연 인텔이 이제 맥북이나 뭐 맥북 프로에 그 인텔 칩을 이제 완전히 버릴 것인가? 요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버리게 된다면은 여기에 암 기준의 애플 자체 프로세서를 쓰는 게 아닌가. 애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약간 이번 WDC의 핵심 내용이 아니,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정확히 잘 모르신 분들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할수 있는데, 이제 인텔을 버리면 인텔 주주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데 또, 인텔의 또 칩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은, 좀 파워가 강해요. 파워가 확실히 암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나 뭔가, 이 CPU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확실히 인텔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암으로 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좀더 오래 쓸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파워를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WWDC 보는 게 하나의 또 관점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쿼드루플 위칭 데이였어요. 한국말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입니다. 그래서 6월에 세 번째 금요일 이때 트러블 위칭 데이가 있어요. 미국은 여기 보면은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선택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세 번째 금요일 이때 있는 쿼드리플 위칭 데이다. 어제 그게 있었는데, 요거를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뭐 이걸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 깊이 알아봤자 도움도 안 돼요. 자, 제 얘기만 딱 들어보시면 돼요. 첫째, 만기, 그러니까 이제 만기, 마지막, 뭐랄까, 끝나는, 만기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자, 지수는 금요일 시초예요, 시초. 딱 미국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반. 그 서머타임 때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은 10시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초 기준 해갖고 지수 선물 옵션 지수는 이때 끝나고 자, 개별 종목은 장 마감 기준에서 끝나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지수는 시초에 끝나고 개별 종목은 만기가 장 마감 때 만기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드리플 위칭 데이는 뭐냐? 이거는 주가,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인위적으로 움직인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쿼드리플 위칭 데이 뭐냐? 자, 지수하고 주식이 개별 주식 마감되는 건데 지수는 시초 개별 종목은 장 마감 요 때를 기준해서 만기가 끝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가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주식들이 막 움직인 거는 자기네들 만기에 유리하도록 막 밀고 땡기고 하는 외부 세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펀더멘털은 뭐 저리 가라 하고 그냥 서로 만기에 맞게끔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요게 장 마감 후에 요 모습을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급격한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락을 해야 하는 장이었는데 크게 요게 그 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려졌다가 딱 끝나면서 확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코비드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좀 빠지는 경향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치를 좀 갖고 왔는데 S&P 기준 해갖고 또 여러분 차트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차트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분석은 솔직히 잘 못하는데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코비드 코로나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반응했고 여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애플 뉴스죠. 애플 뉴스가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있었냐면은 여기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또 빠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막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는 결국은 뭐예요? 쿼드리플 위칭 데이는 뭐라고 했죠? 주가가 인위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린 거예요. 자기네들 마감에 어느 선이 돼야
이제 돈을 버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막 갔어요. 그러다가 워낙 이제 매도 세력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빠지면서 끝나자마자 이렇게 폭락을 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쿼드리플 위칭 데이가 첫 번째, 쿼드리플 위칭 데이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저것도 있었어요. S&P 500 리밸런싱을 하는 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쿼드리플 위칭 데이가 이제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 선물 그 월물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기 S&P 500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좀 그래 앞으로 좀 괜찮은 것들 또는 뭐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또 이렇게 추가하고 하는 이런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저게 있어요. 이제 6월 말에 뭐가 있냐면은 펜션 펀드 또 리밸런싱이 있어요. 펜션 펀드, 연금이죠? 연기금.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상하는 물량이 지금 나올 물량이 대략 75에서 175빌리언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마지막 한 열흘 남았죠, 그렇죠? 거래일로는 한 7일 정도 남았고 이때 아마 패션 펀드 리밸런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뭐 이게 한 번에 꽉 나오진 않겠죠. 뭐 매일 조금씩 이렇게 막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런 거 매도할 때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연기금도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요럴 때 이제 팔려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얼마큼 내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도 모르고. 그래서 요런 것도 좀그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시장 자체가 좀 제가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클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했어요. 빅스 얘기를 하면서 빅스가 어느 수준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뭐 1, 2%의 조정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예전 거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 S&P 리밸런싱하고 패션 펀드 리밸런싱 이런 리밸런싱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할까? 지금 요 구름을 갖고 왔는데 구름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빅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쵸? 그리고는 S&P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스가 어제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3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질문을 많이 할수 있는 게 과연 이 마켓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느냐?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요거는 조금 그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첫째는 자, 주식은 현재를 대변하지 않고 미래를 대변해요. 그쵸? 미래를 대변하는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거 영어로요. Second derivative라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학 공식에 나오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변화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BBIX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개념은. 자, 변화에 대한 변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사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지. 사태는 좀 나쁜데, 나쁜 게더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괜찮네. 요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오른다. 이게 아니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오케이. 이러한 second derivative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마켓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쪽 관련돼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여기 플로리다 있고 애리조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캘리포니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몇개주 뻥뻥 지금 코비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가장 나빴을 때가 언제죠? 3월, 4월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 신호로 좀볼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시장 참여자가 이렇게 있던 게 점점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섹터를 봐도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나 또는 뭐 스몰 캡 또는 뭐 밸류 거기다가 또 그로스 이런 섹터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 참여자가 넓혀지고 있다. 이런 건 긍정 신호예요. 거기다가 어제는 그게 있죠. 그젠가요? 이제 하와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 페이즈 원 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시장의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어제 실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안 빠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틴 이유가 또 이러한 플러스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페드 얘기를 좀더 할게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페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페드가 얘기했던 것들 오늘도 하나 더 해드릴게요. 페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We can provide liquidity.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성을 막 풍부하게 좀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반대로 하지만 but we cannot 할수 없다 solve we cannot solve 뭘 해결을 못해요 insolvenc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은 막 공급은 무조건 다할수 있어. 무한대로. 하지만 기업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해서 뭐 저기 뭐 이익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 다 이게 피스컬 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페드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페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제가 페드 얘기들을 실은 남들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파월 의장이 뭐 이야기했던 인터뷰나 그리고 의회 뭐 증언했던 거 저는 계속 집에서 돌려봐요, 내용을. 그래서 얘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숨어있는 함축적인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전 그거를 막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전이 수면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밑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저는 항상 끄집어내서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이 좀 길어갖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거는 있어요. 쓴 약이 또 몸에 좋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제 영상이 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영상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들 활용하잖아요. 그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근데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딱 눈에 막 너무너무 쉽게 재밌게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그냥 고거 있는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갖고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영상들은 쭉 들어봐야, 아, 이 사람의 핵심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또 나름의 방식으로 또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후자 쪽에 들어가요. 제가 무슨 뭐 숫자를 갖고 막 어떻게 파악하고 뭐 차트가 어떻게 가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무슨 뭐 EPS가 어떻고 지금 earnings가 어떻고 부채 비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투자에 적용을 잘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참고할 정도로만 보지 그게 제 투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요. 자, 투자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 주가.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뭐 미래 이런 걸 보겠죠. 근데 그 재무제표 이런 거는 실은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게뭐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다 오케이, 다 알고 있다는 건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름을 다시 갖고 왔는데, 자,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우리는 여기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요게 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안 보이는 이 코비드라는 게 있어요. 코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여기 뭐가 있냐면은 미국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요. 근데 큰 거는 이제 코비드겠죠, 코비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3, 4월 달에 크게 겪어봤기 때문에 코비드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특히 미국인들은 좀 마음에 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해요. 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저는 리스크를 안고 이제 가보겠다. 왜냐하면은 지난 2월 말에서 4월 뭐 중순 때까지는 전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캐시 스킨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캐시를 뭐안 쓰고 했는데 이제 웬만큼 이걸 다 겪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자,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버텨왔는지 우리가 조금은 파악이 됐을 거예요. 아, 이런 종목은 그래도 조금 버티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아, 나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실은 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투자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났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제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한 제가 봤을 때 2, 3년 정도 쭉 지나면은 이게 성공하면은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어제 이제 쿼드리프 위칭 데이도 있었고 애플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뭐 세컨 디리티브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거는 아마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컨 디리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요게 변화에 대한 변화다. 그걸 측정해서 마켓이 쳐다보고 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그거라도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